안녕하세요. 수급 단기반 구원호입니다. 오늘 시장도 폭락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우셨죠. 조금 사태가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또 주말에 또 대형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 악재가 뭐냐면은 지금 주말에 오페크에서 이제 감산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오페크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감산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각자 도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우디에서 이제 치킨 게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그럼 우리도 유가를 증산을 하고, 또 가격도 내려가지고, 한번, 싸움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10%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장중 유가 급락을 나온 거 보면은 지금도 26%가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30달러까지 폭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유가 관련주, 특히 조선주들이 대부분 폭락이 나왔고 조선주뿐만 아니라 또이 경기가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급락이 나오고 또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5% 폭락이 나오고 또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 3% 우리 시장도 지금 마이너스 4.1, 4.3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유가가 폭락이 나와도 더 이상 이제 하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올해 재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장이 폭락 나오는 거를 좀 용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재선 가도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폭락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조금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에서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대응 전략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외 변수로 지금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외 변수가 안정될 때까지는 첫 번째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또이 급등락 시장에 이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급등이 나오고 또 악재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이제 중장기 대응은 이제 소용없습니다. 최대한 단기 대응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수급 단기만 해서 시초가 배팅한 것들은 10시 전에 수익 난 것들은 다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와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주포가 있는 수급 주도주 위주로 이제 반등이 제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하실 때도 수급 주도주, 주포가 있는 외국인 기관들이 큰손들이 관리하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은 이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 확보해 가면서 치고 빠지는 요런 이제 좀 발빠른 매매가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면서 좀 불안한 시장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시초가 배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세 종목을 딱 드렸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하고 또 JNTC 이건 IT 종목이죠. 그다음에 바이오 오스코텍. 그 지금 시장하고 좀 상관없는 종목이 주로 바이오가 요즘 잘 나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오스코텍. 두 종목이 오늘 또 수익이 나왔어요. 어떻게 수익이 나왔냐?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 아침에 제가 셀트리온을 공략하면서 이런 리포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2020년 매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 상장 이후 처음 기록한 어닝 서프라이즈. 2020년 신화가 시작된다. 이제 이들의 성장을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연구원이 이제 리포트를 작성한 거를 오늘 우리 유료반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또 배팅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의 종목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장할 때 배팅했었던 레몬입니다. 레몬 리포트. 노스페이스에서 인정한 나노 멤브레인 기술. 오리지널 마스크 수혜주로 보시면 됩니다. 노스페이스 아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의류 업체에서 인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이그 나노 멤브레인 기술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레몬이 여러분 상한가 갔어요. 오늘 주가 상승률 보시면은 레몬이
오늘 진단기기들 상한가 가고 마스크 업체로서는 이 레몬이 유일하게 상한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시초가 배팅해가지고 장중 4.8% 상승이 나왔고요. 오스코텍도 마이너스에 배팅해가지고 시초가 대비 4%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수급 단기반은 어렵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게끔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덜 이제 좀그 손실도 줄일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용기가 격려가 되겠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수급 단기반에선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시장 함께 좀 이겨나가실 분들은 지금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가입하시면은 지금 무료로 3개월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3월 특별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 시장에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수급 단기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하실 분들은 1668-4389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문자로 매수해서 매도까지 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장중에는 채팅방을 진행을 합니다. 채팅방을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점은 채팅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락장인데도 그래도 큰 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HTS를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요게 이제 좀 화면을 키울게요. 오늘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 시초가 배팅한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지금 추세가 좋죠. 올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닥 차트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폭락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보시면은 지금 2월 중순부터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보다 강하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도 상당히 견조하죠. 지금 2020년 들어가지고 상승 나오고 좀 눌렸다가 오늘도 삼성바이오는 상승이 나왔어요. 0.6%.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안정적이겠죠. 다음으로 오스코텍. 오스코텍은 오늘 우리가 시초가 배팅해가지고 장중에 오전 10시 전에 수익하신 분들은 체크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데 오스코텍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하고 반대로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포가 있는 종목이죠.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즘 시장하고 좀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이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그 중에 이제 NC소프트. NC소프트가 시장하고 상관없이 가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3일째 눌림 조정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또요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이 네오이즈. 요거는 이제 소형주입니다. 네오이즈도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또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상당히 이 지수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할 땐 이렇게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종목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전염병 사태로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화장품주들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 중에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종목이 이제 요게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빠지고 이제 지금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소형주 VTGMP. VTGMP도 1월달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전염병 여파로 지금 하락이 나오지만 최근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이제
주도주의죠. 5G, 5G 한번 볼까요? RFHIC 이런 것도 지금 지수가 폭락이 나와도 별로 안 빠지죠. RFHIC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되고, 또한 종목 더 보시면은 KMW. KMW는 이제 RFHIC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이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종목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가장 빨리 아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전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 이런 건 이제 다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초보자들은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문자로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을 알려드리니까 매수에서 매도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리포트도 선별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리포트 공부도 하시고 종목 매매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려운 시장에 성과를 내면서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수급 단기반 지금 특별 이벤트 중이거든요. 3개월 가입하시면은 3개월 무료로 혜택을 드립니다. 총 264만 원인데 6개월에 132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22만 원 꼴이거든요. 그 카드로 결제하시면은 무이자 5개월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뭐 NH 농협, 국민, BC, 삼성, 현대 이런 카드가 이제 무이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5개월 하시면 월 2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시장 우리 수급 단기반과 함께 하셔가지고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